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경희대학교 힙합 동아리 랩인의 그래피티 부서의 부장 하상원입니다. 그래피티 활동을 제가 중2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좀 넘게 했거든요.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. 보통 꼰대라고 하면 나이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행동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좀 많이 꼰대스럽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. 뒷짐지고 에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선비 같은 모습에서 이제 따와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. 이건 안 하면 안 될까요?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많은 걸 알려주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.